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제주은행입니다. 일단은 하나금융인가요? 하나금융지주가 대장의 역할이에요. 밸류업에 대해서 은행주들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하나금융지주가 대장의 역할을 좀 보여줬고, 얘가 일단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에 얘는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예, 오늘 반등이 나왔고, 우리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들 중에서는 제주은행을 좀 보고 있었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좀 접근을 해 놓고, 여기에서 접근을 해 놓고, 반등 나올 때 단기 관점이면 여기 라인에서 정리하고, 뭐 그냥 빠이빠이 하는 거고, 내가 밸류업이 이대로 죽지 않을 거니까 조금 더 스윙적으로 좀 끌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라인까지 끌고 가서 여기서 한 2분의 1 정도 정리하고, 나머지 물량은 뭐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된다. 결국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를 이탈했을 때 도망친다라고 했을 때요, 요 라인이죠. 여기에 저점 라인을 이탈했을 때 도망친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스윙으로 끌고 가면서 수익을 여기서 한번, 저 위에서 언젠가는 한번,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오늘도 밸류업 관련해서는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금융지주가 오늘은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뭐 SK라든지 아니면 그 지주사 관련돼서 움직였었던 것들도 충분히 움직이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밸류업 관련해 갖고 뭐 정책 일침을 했다, 그래서 유인책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국민연금 등 밸류업 동참을 독려한다 등등등 해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물론 이제 예전에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은 회사,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100개의 회사였다 그러면 지금 한 100, 한 20개, 30개 정도, 이 회사들이 자사주를 조금 소각을 하거나 주주 환원 정책을 조금 펼치는 듯한 액션을 보여주는 건 맞아요. 그게 확실히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밸류업에 대해서는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게 글쎄요, 이거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정도는 정리했을 거고, 나머지 물량은 여기 이탈하기 전까지, 여기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끌고 가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테마성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고요. 외인이 오늘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의 물량, 뭐 연기금, 뭐 투신 보험 이쪽에 물량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의 물량 정도 요것만 조금 집중을 해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매주 25%로 목표를 세팅을 해놓고 매매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 당연히 달성을 했고, 다음 주도 당연히 달성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꾸준하게 무료 체험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100개를 달성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채워주세요. 댓글에 보시면 링크 있으니까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